이 1996년 밀레니엄 이전이죠. 1집 그대 떠나가도로 이 가요계 혜성처럼 등장을 했는데 사실 이 노래가 그 당시 시청률 49%를 기록했던 그 드라마 안재욱 씨랑 고 최진실 씨가 출연했던 별은 내 가슴에 OST였어요. 맞아요. 원조 OST 스타라고도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다른 타이틀곡이죠. Change. 이 노래는 또 OST인데 그 당시 또 엄청난 인기를 누렸던 영화 Change. 웃으며 떠나는 거야. 노래 되게 잘하신다. 처음인데 이런 노래. 자, 이 두 곡으로 쌍끌이 인기를 끌었는데 이건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대한민국 대부분의 남성들이 불러봤지만 제대로 부르는 사람은 별로 없는 그 노래. 3집 타이틀곡 중독된 사랑으로 대한민국 모두를 중독에 빠뜨리면서 대한민국 대표는 락 발라더로 자리매김하신 분입니다. 사실 이게 데뷔 앨범에서 한 곡이 아니라 두 곡이나 인기 드라마의 OST로 삽입이 된 거잖아요. 근데 이게 원래 OST를 겨냥하고 만드신 노래인가요? 당시에는 이제 제가 그 가수가 아니고 작곡가였거든요. 예, 예. 했었는데 작곡 공모가 들어와가지고 영화 주제곡을 써보지 않겠냐 그래서 주제곡을 그냥 써주기만 했었는데 당시 그 노래를 부르기로 한 가수가 내정이 돼 있었는데 네. 네. 그 가수분께서 그 노래가 별로 안 좋다고 부르기 싫다고 그래가지고 저 이니셜만 한번 주세요. 그분은 지금 이제 가수 활동 안 하세요. 그럴 줄 알았어. 보는 눈이 좀 곡을 보는 눈이 없으셨네. 죄송한 말씀이지만 그러니까 네, 그랬는데 작곡가니까 데모를 아이들을 넣어서 자기가 만들면서 보내드렸는데 이제 그쪽 그 관계자분들 감독님이나 뭐 이 가이드 한 친구 누구냐 데리고 와라. 얘를 가수를 시켜야 되겠다. 어머, 어머. 그게 이제 시초가 돼가지고 그렇구나. 노래를 하게 됐고 하다 보니까 당시 매니저가 숨겨놓은 곡 좀 없냐 그래가지고 곡이 많지 그랬더니 정규 앨범을 내죠 그래가지고 그게 이제 1집 앨범이 된 거. 이렇게 가수한테 고마워하시죠. 그분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만들었네 김상혁 씨를. 그러니까 저는 사실 그때 그렇게 크게 이렇게 가수에 대한 그게 막 미련이 없었거든요. 근데 이렇게 노래를 잘하시는데 왜 생각이 없었어요? 그 당시는 좀 일단 잘생기고 가야 되거든요. 아, 그랬었구나. 그때는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싼 것도 없는 무쌍이 아니라 진짜 막 요즘 얼굴이 브리리하고 막 맞아. 예쁜 얼굴이어야 되잖아요. 신성우, 김정민 맞아. 이런 식으로. 해리우스 네. 스타일. 미소년 같은 느낌이어야 됐었구나. 잘생긴 얼굴로 인기 있었던 그 가수가 김원준 씨였어요. 좀 심하긴 했지, 거기는. 사기 캐지, 거기. 김원준 씨는 예쁘잖아요. 진짜 미소년, 네. 왕자님. 이런 그런 이제 퇴짜를 많이 받다 보니까 굳이 내가 가수를 이렇게 이런 대접받으면서 해야 되나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작곡가 그러니까. 얘기를. 작곡가 얘기를 걸으려고 그냥 붙였던 상황에 갑자기 그런 제안이 들어와가지고. 뭐니 뭐니 해도 사실 조장 씨 하면 이 노래죠. 메가 히트곡. 중독된 사람. 네. 너와 사랑했던 내 모든 우리 이 다음 못 불러. 이 다음은 아, 옆에 계시니까 좀 많이 수줍네. 대부분 이 노래 하실 때 다 그러시지만 대부분 이렇게 아까 좀 약간 술 취한 듯 그렇죠. 발음을 어머 집이 진짜 좋네요. 동네도 좋은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산도 있고 오! 테라스 오! 야, 정원 진짜 짱이다. 오! 화장실 너무 좋다. 아, 작업실도 저렇게 있네. 거의 미국에 있는 집 느낌이에요. 왜 이렇게 넓어? 정말 하나하나 하나 아주 애정이 가득 담겨 있다. 네, 너무 정성 들여 꾸미신 느낌이 나네요. 설마 와이프분? 삼각사모님? 어머! 너무 예쁘시다! 어, 진짜 미인이시다! 내가 할게. 잘할 거야? 내가 할게.
네, 안녕하세요. 가수 조장혁 씨 아내 김현정입니다. 오, 미쳤다. 너무 예쁘시다. 아, 제가 대학 다닐 때 그런 연극 영화과를 나오긴 했어요. 그래서 짜잘짜잘하게. 짜잘짜잘하게. 1997년 김건모 씨의 당신만이 뮤직비디오의 주인공. 이분이 아내분이세요. 저도 이번에 처음 알았어요. 저희가 특종 하나 했네요. 그냥 우연히 만났어요. 우연히 그 패밀리 레스토랑 갔는데 김정민을 그 레스토랑에서 만나기로 했다가 거기 들어가서 본 거죠. 너무 예쁜 거예요. 그래서 예쁘다. 나도 저런 여자친구 있으면 좋겠다. 내가 뭐 젊었을 때 김정민 밴드에서 그 정오빠. 베이스를 치던 형이 한 분 있었는데 그분이 알더라고요. 아, 아는 사이였구나. 그분이 알더라고요. 같이 놀자. 자리에 와서 안 가더라고요. 계속 이렇게. 아, 바로 합석 진행. 특종에는 특종. 아니, 그래서 연애는 몇 년에 하신 거예요? 전 6년. 와. 와, 아이들. 여행 다닐 때. 와, 아, 너무 좋아. 아이고. 아이들 너무 사랑해준 아빠. 그리고 아이들하고도 되게 친하고요. 가정적이에요. 재료를 꺼내야지. 저런 집이면 요리할 만 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집이 너무 셀러리. 셀러리에다가 담아놨어. 뭐 옛날 거랑 섞여 있어. 고추. 아, 냉장고에서 굴비 나왔으면 좋겠다. 아, 그럴 거 그랬나? 계속 하셨으면 굴비 요리를 했어야 되나 보다. 이제 보리굴비 한번 짜주셨어요, 그러니까. 저. 노래도 좀 만들어주세요. 녹차 마리밥 해가지고. 요즘 스타일로. 라면샘 만들 거야. 우리 옛날에 태국 갔다 와서 라면샘 한참 해먹었는데, 그제? 진짜? 한 1년? 1년 반만 해먹는 건가? 야문쎄. 아, 보기만 해도 뭔가 되게 맛있을 것 같아. 새우 샐러리, 샐러드죠. 와, 되게 전문적이시다. 몸에서 좋죠. 와, 아, 저 면. 오, 맛있겠다. 집이라는 거죠, 저기가. 와, 너무 좋다. 오랜만에 했더니 시간이 좀 걸려. 올라가요. 너무 부럽다. 애들은 학교 잘 갔어? 잘 갔지. 지금 오늘 시험 마지막 날인데. 자. 어제까지 시험을 잘 봤대? 잘 보겠어. 공부도 안 하는데. 네. 안녕. 안녕. 실용음악과. 네, 실용음악과. 일단 출석부 열어놓을게요. 어? 뭘 열어요? 부르는 게 아니라? 이제 블루투스로 그 스마트하게 열어놔요. 어머! 사람들이 다. 네? 대리 출석 절대 못하는 거죠. 오! 와. 아니 뭐 우리 때는 막 오상진, 네, 없어요. 이렇게 안 해요? 네. 와, 세상이 달라졌다. 지금 현재는 강의로는 이제 싱어송라이터들 작곡법 같은 거 가르치고 있고요. 노래는 이제 1대1로 제 전공 학생들을 데리고 레슨을 하고 있습니다. 교수님으로서의 어떤 모습일지. 지난주까지 그 여러분들은 곡을 쓰는 데 있어서 AAAA 형식, AABB 형식 여러 가지 그 버스 섹션을 만드는 그 방법을 배웠어요. 그리고 전체적인 그 여러분들의 그 버스 섹션을 쓰기 위한 썸머리를 준비했어요. 첫 번째 챕터부터 열 번째 챕터까지 이 시간에 한번 되짚어 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약간 권위주의적이다 보다는 굉장히 예, 네. 친절한. 또 존대어도 쓰시고. 학생들하고 친해지는 게 좋지. 아. 친구처럼. 네, 그랬으면 좋겠어요. 제 바람이에요. 끝부분 같은 경우가 이렇게 멜로딕 아웃라인이라는 게 있어요. 그리고 명백한 안티시피션. 네. 선생님, 곡 쓸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 이렇게 느껴진다. 내 마음. 우리 여러 안 통하잖아. 되게 중요한 얘기야. 가슴 속에 무언가 내가 하고 싶은 얘기가 있거나 무슨 얘기를 할 것인가가 가장 중요해. 그게 바로 아주 아름다운 일 중에 하나니까 여러분도 마음을 좀 여러 가지 익스피리언스를 갖고
수업에 임하도록. 수고했어요 오늘. 네. 다시 말 한번 해볼게. 만약에 말야 우리. 자 여기서 그 저번에 얘기했던 것처럼 만약에 말야. 그리고 우리에서는 좀 더 강하게 똑같이 강하게 나가는 것도 있지만 다른 느낌의 감정도 좀 나올 수 있다고. 만약에 말야 우리 조금 어렸었다면 지금 어땠었을까. 네가 오면 내리는 기억에 번지는 아픔에 아름다워 리듬 좋고 다 좋은데 조금만 더. 텅텅 빈 회색 빛거린 참 허전해. 발음을 좀 딕션을 좀 정확하게 눌러가지고 한번 딱딱 짚어가지고 한번 해보는 걸로. 제가 사실 20살이라 저 처음에는 몰랐는데 엄마가 알려주셔서 엄마가 알았어요. 좀 첫날에는 걱정했었거든요. 왠지 세대 차이도 많이 날 것 같고 그래서. 근데 웃기시려고 멘트도 한 번씩 날려주시고 그래서 그나마 안 졸아요 제가. 안 졸아요. 과 대표예요 저 친구. 아 쉽지요. 야, 아니 무대 위에서의 모습 정말 카리스마 넘치고 좋았지만 네. 아니 교단의 모습도 의외로 너무 잘 어울리세요. 그러니까. 언제 재밌어요. 예, 언제부터 좀 학생들을 가르치기 시작하신 거예요? 7년 8년 됐어요. 사실 연예인 분들 중에서 교수 하신 분들이 꽤 많이 있는데 겸임이 많으시거든요. 네, 겸임. 이번에 전임 교수가 되셨어요. 와, 오.